뭘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가상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 묻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가상현실입니까? 아니면 진짜 현실입니까? 지금 싸대기를 한 대 맞았을 때 아프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게임 속에 형성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훨씬 더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SOD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세상에서 SOD는 공대가 아니라 의대에 가서 강남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문득 SOD는 만약에 내가 공대에 가서 유튜브를 하면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해져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바로 저라면요? 제가 작년에 올리고 거의 100만 뷰를 달성했던 영상에서도 말했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도 없으며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일개 유튜버의 헛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조차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한 걸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약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흥미로워져요. 우리는 진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상현실을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9년 네이처에 발표된 위신과 박사의 연구에서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을, 2020년 3월에 샤오장 연구원은 뇌파를 해킹해버리는 기술을, 그리고 국내 룩시드랩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VR을 통해 인간의 멘탈 케어를 하고 있죠. 하나 더, 최근에 인텔은 후각을 디텍트하는 반도체를 공개했고요.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보다 더 나은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그리고 지금 말한 연구들은 제가 다 만든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시각은 VR로, 촉각은 위신과 박사의 촉각 전달 기술로, 청각은 이어폰으로, 후각은 반도체 칩으로.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미각입니다. 2020년 4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메이지 대학의 미야시타 교수는 가상으로 미각을 구현해내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야시타 교수는 5개의 젤을 이용하여 세상의 모든 맛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을 진행 중이며 맛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미야시타 교수가 만든 노리마키 신시사이저는 기계를 혀에 갖다 대므로써 사탕 맛도 내고 일본 아니랄까봐 스시 맛도 냈습니다. 왜 노리마키라는 이름을 쓴 것인가? 노리마키는 일본식 김밥을 말합니다. 김밥처럼 생기긴 했죠. 연구진은 글라이신, 염화마그네슘, 시트릭산, 염화나트륨, 그리고 글루타민 나트륨으로 구성된 5개의 젤을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로 감쌌습니다. 각 젤 덩어리는 특정한 맛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은 짜맛입니다. 이 젤 덩어리를 혀에 대고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5개의 맛을 모두 맛볼 수 있고, 전류를 각각의 젤 덩어리에 흘려 양이온을 이동하면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개의 젤 덩어리일까요? 인간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전류를 통해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치킨을 안 먹고 치킨 맛을 느끼며 다이어트를 해봅시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성인 산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말도 못할 정도로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물론 성인물을 죄악으로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겠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성인 산업의 규모가 한화로 1조 1200억 원, 세계적으로는 168조 원에 이릅니다. 일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세계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고, 이 놀이마키가 그 산업에 적용된다면 5개의 젤이 파트너의 뱀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가격은 월 12.99달러. 저는 구독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계가 진짜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세계를 구현해낸 종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멀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VR 기기를 이토록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토록 많은 연구가 발표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단언컨대 10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아닌데? 아직 VR 안 쓰는 사람 많은데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위대한 혁신가와 회사들의 특징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한 것을 개발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본 당신은 말한다. 나 저거 가져야겠어.